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매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욕심만을 따라가다가 더큰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동화도 작은 일에 고집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고 만다는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고집 센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어느 고을에 고집 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고 하니 황소 고집은 애들 장난이고 고래 심술보다 더 질겼대요. 이놈의 영감, 나무 좀 해오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소기에 경을 읽어도 영감보다 낫겠슈. 이놈의 할망구야, 내가 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렇게 아쉬우면 할망구가 해와. 내가 왜 나무를 해와요? 영감이 해와야지. 내가 꼭 나무를 해와야 한다는 법 있어? 있으면 가져와봐. 아이고, 내가 저 똥꼬집 때문에 체명에 못 죽지. 누가 할 소리? 할망구 똥꼬집은 지나가는 소돼지도 혀를 내두르는 걸 모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번 싸움이 붙으면 서로 양보하는 법도 없이 날셀 때까지 침 튀겨가며 싸웠어요. 그러니 사이가 좋을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이웃집 잔치집에서 떡을 한 접시 얻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떡을 방 한가운데 놓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떡이 하나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하나 남은 떡을 먹으려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영감, 이번엔 나한테 양보하시오. 내가 떡을 얻어왔으니 내가 먹어야 하지 않겠소? 어림없는 소리. 집안의 가장이 먹어야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자기가 떡을 먹겠다고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절반씩 나누어 먹으면 될 텐데 꼭 자기가 다 먹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도 금세 싸움이 되고 만 거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주 용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 뭐예요. 이봐, 할망구. 언제까지 떡 하나 놓고 싸울 셈이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내기를 내서 이기는 사람이 떡을 맛있게 먹는 게 어때? 할아버지가 백보 양보하는 척 말하자 할머니도 그 말이 아주 억지는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내기요? 그래, 내기. 어떤 내기냐 하면 말이지. 할아버지는 어떤 내기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척 했어요. 어떤 내기인지 금방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그 내기란 게 할아버지가 이기기 쉬운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뭔 내기인지 빨리 말해보시오. 그래야 내기를 하든 떡을 먹든 할게 아니오. 할머니가 재촉하자 할아버지가 그제야 말했어요. 지금부터 말안 하기 내기를 하는 거야.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지는 것이고, 이긴 사람이 떡을 먹는 거지. 어때? 좋은 생각이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먼저 말을 하면 내가 떡을 먹고,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영감이 떡을 먹는단 말이오? 그렇지. 할 테야 말 테야. 좋아요 합시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안 하기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할머니를 노려보면서 참았고, 할머니는 입술을 꾹 누르고 천장을 바라보며 참았어요. 두 사람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오랜 시간을 말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말이에요. 이놈의 영감, 질기게도 오래 참네. 독하다 독해. 저 할망구 고집을 누가 꺾을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속으로 서로를 헐뜯으면서 끝이 날것 같지 않은 힘겨루기를 계속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밤중에 찾아올 손님도 없으니 불안했지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어느 곁에 저벅저벅 발소리로 바뀌었지 뭐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문을 쳐다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철컥 방문을 여는 거예요. 아이쿠, 사람이 있었네. 도둑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라, 눈뜬 장님의 귀머거리들이구먼. 도둑은 그제야 안심하고 방 안 이곳 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도둑놈이 우리 집 세간을 다 훔쳐가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둑을 보면서 속으로만 애를 태웠지 뭐예요. 당장이라도 도둑이야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맛있는 떡을 빼앗길 게 뻔한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옳거니 여기 값비싼 물건들이 좀 있네. 고집센 두 늙은이 싸움 때문에 신이 난건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값나갈 만한 물건들을 보따리에 차곡차곡 쌓고는 단단히 묶었지요. 그러고는 쌩하니 가버리지 뭐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멀쩡한 두눈 뜨고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더욱더 얄미워 보였지요.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야. 그래, 도둑이 도둑질해 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단 말이요. 할머니는 우라가 치밀어 그만 말을 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할망구가 먼저 말을 했으니 이 내기는 내가 이겼소. 그러니 떡은 내가 먹겠소. 그러고는 냉큼 떡을 집어 입에 넣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꿀똥 누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심통을 어찌나 부리는지 황부자 근처에는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황부자를 무척 미워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황부자를 더 미워한 마을의 훈장은 황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꾀를 냈답니다. 훈장이 아내한테 말했어요. 부인, 강아지한테 사흘 동안 밥을 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 꿀만 먹이시오. 네? 강아지를 굶겼다 꿀을 먹이라고요? 네, 다 깊은 뜻이 있어 그런다오.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주시오. 알았어요. 훈장은 웃으면서 허연 턱수염을 쓱쓱 쓸었답니다. 훈장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꿀똥을 누는 거예요. 여보 영감, 강아지 똥이. 다음날 훈장은 황부자를 불러 바둑을 두다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부인, 배가 출출하니 꿀강아지 좀 이리 데려오시오. 대접과 숟가락도 가져오시오. 강아지가 강아지인데 꿀강아지라? 황부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아내는 시킨 대로 강아지와 대접,
그리고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훈장은 대접을 받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답니다. 배는 왜 누른담? 저러다가 똥 싸면 어쩌려고. 황 부자가 고개를 뒤로 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라? 강아지 똥구멍에서 노란 게 쭉쭉 나오는데 구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똥이 아니오. 꿀이라오, 꿀. 자, 맛을 좀 보시오. 훈장이 꿀을 한 숟가락 떠주자 황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곧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꿀맛입니다. 훈장님, 강아지가 꿀똥을 누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감탄하는 얼굴로 황 부자는 꿀똥과 강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신기한 걸 좋아하는 황 부자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지요. 훈장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이 꿀 강아지를 저한테 파세요. 황 부자는 조르고 또 졸랐어요. 그러자 훈장은 못 이기는 척 하고 꿀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황 부자는 배가 터지도록 밥과 고기를 먹였어요. 꿀 강아지야, 많이 먹고 꿀똥 많이 많이 싸라. 알았지? 며칠 뒤에 황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꿀똥 누는 강아지를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황 부자가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가보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황 부자 집으로 갔지요. 여보 마누라, 꿀강아지를 데려오시오. 손님한테 대접하게. 황 부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뭐? 꿀강아지라고?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황 부자는 활짝 웃었지요. 아내가 강아지와 대접 숟가락을 가져오자 황 부자는 대접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깨개갱 하더니 대접에 누런 똥을 뿌지직 쌌지 뭐예요. 아이, 구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물러앉았답니다. 그래도 황 부자는 이 강아지는 밥을 먹고 꿀똥을 싸는 꿀강아지라오. 이 꿀 잡숴봐. 하고 우기면서 한 숟가락을 떠 억지로 장서방 입에 넣었지 뭐예요. 이봐요. 이게 꿀이야, 똥이지? 강아지 똥을 억지로 먹은 장서방은 황 부자 뺨을 철썩 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황 부자가 돌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사나운 사또가 부임을 해왔어요. 그 심술이 얼마나 사나운가 하면 고을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잡아다가 곤장치는 일은 예사고 일 거드는 이방, 형방, 호방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아래 나졸들까지 이랬다 저랬다 골탕 먹이는 일을 밥 먹듯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심술 사나운 사또가 조용히 이방을 불러 말했어요. 여보게 이방, 내가 요즘 통 밥맛이 없어.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입맛이 없어서 기력을 잃으면 고을 사람들이 편안하겠나? 이방은 사또가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일어나 내심 불안했지요. 그거야 아니댑죠. 안 되고 말고요. 이방이 마지못해 사또의 비위를 맞추자 신이 난 사또가 또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 입맛을 돌아오게 하려면 산딸기를 먹어야 할 것 같아. 그것만 먹으면 잃었던 입맛이 다시 살아날 것 같거든. 그러니 이방이 산딸기를 구해오게나. 그 말을 들은 이방은 기가 막혔어요. 한 겨울에 산딸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사또 산딸기라굽시오.
이 방은 산딸기는 여름에 나는 열매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괜히 한 소리 아른채를 했다가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몰랐거든요. 그래, 산딸기. 새콤달콤한 산딸기를 먹으면 온몸에 생기가 돌 것 같거든. 아이고, 벌써부터 입에 짐이 고이네 그려. 이 방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산딸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심술쟁이 사또가 큰 벌을 내릴 것은 부들부들 뻔했으니까요. 어떻게든 구해보기는 하겠지만. 이 방은 말을 끝맺지 않은 채 얼버무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지요.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인가. 이 방은 끙끙 앓는 소리를 해가며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것을 본 아들이 걱정스러워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하지만 이 방은 끙 하고 앓는 소리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이 못 믿어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사실 하늘나라 신선이라도 내려오면 또 모를까? 이 한겨울에 누가 산딸기를 따올 수 있겠어요? 아무리 효성이 지극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방은 또다시 앓는 소리를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고민이 있어 앓고 있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희들을 봐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며 말하자 이방이 마지못한 듯 일어나 앉으며 말했지요. 글쎄,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이 한겨울에 말이다. 이방의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이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얘야,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곤장 몇 대 맞으면 될 터이니 너는 괜한 고생할 생각은 말아라. 이 방은 체념하듯 아들 걱정부터 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내일은 제가 아버지 대신 사또를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아니, 이 방은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 사또가 물었어요. 그 말투가 아들이 듣기에도 짜증이 묻어나 있었지요. 사또는 이 방이 산딸기를 가져왔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방의 아들이 빈손으로 찾아오자 짜증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뱀에게 물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또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뱀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사또에게 또박또박 대꾸했지요. 뱀이 없으면 산딸기도 없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신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으시면서 자리에 누웠으니 뱀에 물리신 것이 틀림없죠.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사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정말로 산딸기를 구하러 산으로 갔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또 어른. 아들이 굳이 그렇게 대답하는데야 사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지요. 산딸기는 없던 일로 할 터이니 이방에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전하거라. 사또가 못 이기는 척 말하자 아들도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사또께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이제 산딸기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또께 잘 말씀드려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반은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날따라 더욱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사또가 또 무슨 심술이 도졌는지 이방을 불렀어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괜히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니 쑥 한 마리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너라. 사또의 말에 이방은 또 한 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 수컷 말이 망아지를 낳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람도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비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은 사또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가슴이 벌렁벌렁 숨도 가빠왔어요. 사또, 세상에 그런 일은 좀체 없는 일이라서. 이방은 사또에게 그런 일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멋이라, 그러면 내가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린다는 소리요. 잠만 말고 당장 가서 구해오시오. 사또는 심술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이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는 데야 힘없는 이방도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럼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이방은 또다시 큰 걱정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일이라 이방은 또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이를 본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이방이 아들에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말했어요. 글쎄, 사또가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도 깜짝 놀랐지요. 세상 어느 천지에 수컷이 낳은 망아지가 있답니까? 사또가 너무하시는군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세상 천지에 수컷이 새끼를 낳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들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사또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또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이방은 이번에도 아들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잠자코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이방 대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너냐?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이방은 언제 온다더냐? 사또가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제 아이를 낳아서 망아지를 구하러 갈 형편이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사또께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시라, 이방이 아이를 낳았다고? 저처럼 고얀 놈을 봤나? 네가 감히 고을 사또인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도 할 말은 많았거든요. 제가 사또를 능멸하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오해이십니다. 전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현명한 사또님께 여쭙고자 찾아왔을 뿐입니다.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하자 사또는 움찔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냐? 사또가 냉정을 되찾으면서 물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방금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컷 말이 낳은 망아지를 구해오라 하시었는지요? 그것과 저희 아버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아들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조리 있게 묻자 난처해진 건 사또였어요. 그건 네가 옳다. 수컷 말이 망아지를 낳을 수 없다. 사또는 결국 아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지요. 아들이 그제야 웃으며 사또께 말했어요.
사또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또님께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명을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들은 정중하게 말하고 사또께 큰 절을 올렸어요. 최대한 사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시돋친 말 한마디로 사또를 꼼짝 못하게 한 거지요. 허허, 그 녀석 참으로 재치있고 지혜롭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네 말을 깊이 새겨 좋은 고을 사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또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어요. 이방에게 전하거라. 참으로 똑똑하고 대범한 아들을 두어 나 또한 기쁘다고 말이다. 아들은 재차 사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사또는 심술 부리지 않고 고을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사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길을 가다가 소나무 밑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두 개를 주었지 뭐예요. 나무꾼은 그 파랑 부채와 빨간 부채를 허리춤에 꽂고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을 해놓고 그늘에 앉아 땀을 닦으며 쉬었지요. 참, 아까 준 부채가 있지. 나무꾼은 허리춤에서 빨간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일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끝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어라? 모기가 물었나? 하며 코를 만져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코가 지게 작대기만큼 길어졌지 뭐예요. 울상이 된 나무꾼은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하며 파랑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랬더니 코가 점점 줄어 원래 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요술 부채예요. 이 부채로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나무꾼은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권부자의 환갑잔치에 빨간 부채를 갖고 간 거예요. 음식을 실컷 먹은 나무꾼은 슬그머니 권부자한테 가서 권부자 코에 대고 빨간 부채로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고는 얼른 잔치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러자 권부자의 코가 쑥 늘어난 거예요. 권부자의 길어진 코는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어요. 의원이 뭐냐고요? 옛날엔 의사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 제가 고쳐드리죠. 만냥만 내세요. 하고 말했어요. 만냥? 여보게. 코만 고쳐준다면 내 2만냥을 줌세. 그럼 권부자 어른만 남고 모두 나가세요. 그리고 권부자 어른은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뜨면 안 됩니다. 알았네. 그러자 안방에 있던 식구가 모두 나갔지요. 나무꾼은 파랑 부채를 꺼내 눈을 꼭 감고 있는 권부자 코에 대고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러자 기다란 코가 쑥 줄어 원래대로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2만냥을 받고 휘파람을 흥겹게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쌀밥도 먹고 잘 살아봅시다. 2만냥을 번 나무꾼은 이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돈 욕심이 더 커져 요술부채로 불쌍한 사람들 돈까지 쓱쓱 긁어 모았답니다. 이제 나무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래서 매일 먹고 놀고 싸고 자고 이런 일만 되풀이했답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방바닥에 벌렁 누운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러자 나무꾼의 코가 점점 길어져 천장을 뚫고 올라갔답니다. 어라, 이거 재밌네. 그래, 어디 계속해보자. 나무꾼은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나간 코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쑥쑥 올라간 코는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의 궁궐 바닥을 뚫고 기둥에 감겼답니다. 여봐라, 나무 같지도 않은 저 이상한 걸 기둥에 꽁꽁 묶어라. 신하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그때 나무꾼은 파랑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지요. 코가 점점 짧아지자 나무꾼의 몸이 둥둥 떠 쑥쑥 하늘로 계속 올라갔답니다. 우와, 기분 좋다. 이거 이러다가 하늘나라까지 구경하겠네. 나무꾼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옥황상제는 신하들과 산책을 하러 나갔고 청소부가 궁궐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청소부는 청소를 하다가 기둥에 묶인 나무꾼의 코를 본 거예요. 아니, 누가 지저분하게 이런 걸 기둥에 묶어놓았지? 하며 나무꾼 코를 기둥에서 풀었답니다. 오! 하늘로 쑥쑥 올라가던 욕심 많은 나무꾼은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하늘 세상, 땅 세상.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옥황상제가 하나로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일이에요. 당시에는 하늘에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나무나 풀, 동물들이 서로 말을 하니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해코지하고 빼앗고 싸움이 그치질 않았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두 개의 해와 달 중에 해와 달 하나씩이 옥황상제의 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꿈에서 깬 옥황상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꿈은 아들을 낳을 꿈 같았어요. 태몽을 꾼 것이죠. 참으로 희한한 꿈이로다. 해와 달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 아들 둘을 낳을 것이란 꿈인데, 옳지, 아들 둘을 낳으면 하나는 이승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는 저승을 다스리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옥황상제가 아들을 낳으려면 혼인을 해야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장가를 들 여인이 없었어요. 옥황상제는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사는 이승으로 내려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는 오색구름을 잡아타고 이승으로 내려왔는데 내린 곳이 지국성이었지요. 지국성에는 심성이 어질고 머리가 총명한 총명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옥황상제가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옳다구나. 저 아가씨가 바로 나의 짝이 될 자격이 있겠구나. 옥황상제는 체면도 있고 총명 아가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총명 아가씨와 함께 사는 늙은 노파가 옥황상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 얻어먹게 해주시오. 노파가 옥황상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범상치 않은 체구에 범상치 않은 얼굴이었어요. 큰 인물도 저런 큰 인물은 없을 거라 여기고 총명을 불러 밥을 지으라고 말했지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집에 마침 쌀이 떨어졌으니 이웃집에서 빌려다가 곧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총명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고 바가지를 들고 나가는데 옥황상제가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한눈에 총명 아가씨에게 반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명 아가씨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진지가 늦었습니다. 어서 드시고 편히 쉬다 가십시오. 옥황상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총명 아가씨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는 밥상을 물린 뒤 노파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본디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인데 내 배필을 구하고자 이승에 내려온 것이요. 그런데 이댁 아가씨를 보고 마음이 끌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니 부디 저 아가씨와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하오. 옥황상제가 정중하게 말을 하자 노파도 그 말을 믿고 혼인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맑은 물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지요. 총명 아가씨와 혼례를 치른 옥황상제는 그날부터 20날을 총명 아가씨와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어 총명 부인에게 말했지요. 열 달이 지나면 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먼저 나온 아이를 대별이라 하고 나중에 나온 아이를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리고 내가 박씨를 주고 갈 터인즉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묻거든 이 박씨를 양지 바른 곳에 심으라 하시오. 그러면 나를 만날 길이 생길 것이오. 그러고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오색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총명 부인은 그분이 옥황상제인 줄 아는 터라 아무 말도 없이 고이 떠나 보내주었지요. 그러고 난 뒤 몇 달이 지나가 정말로 총명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열 달 뒤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총명 부인은 옥황상제의 당부대로 첫째 아이를 대별왕이라 이름 지어주고 둘째 아이를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여느 아이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세 살이 되었을 때에는 말을 깨우쳤고 일곱 살 때에는 활을 잘 쏘고 아홉 살 때에는 말을 잘 타고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어엿한 대장부가 되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이 열다섯 살이 되고 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들은 아버지가 없나요? 대별왕의 말을 듣고 총명 부인이 이제야 때가 왔구나 싶어 물었지요. 그것을 왜 묻는 것이냐?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들이라 놀리는지라 여쭤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어머니? 총명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애틋한 마음을 읽고 그제야 옥황상제가 맡기고 간 박씨를 꺼내주면서 말했어요. 이 박씨를 양지 바른 곳에 심고 기다리거라. 그러면 옥황상제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이 준 박씨를 정성껏 양지 바른 곳에 심고는 하루 이틀 기다려보았어요. 그랬더니 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순식간에 덩굴이 자라 하늘나라에까지 닿은 거예요. 이 길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시구나. 아우야, 어서 올라가 보자꾸나.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박씨 덩굴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쉬지 않고 올라가자 마침내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덩굴 줄기가 옥황상제의 용상에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상은 비어있고 옥황상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인데 감히 옥황상제님의 용상에 있는 것이냐?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그러자 대별왕이 늠름하게 나서서 대답했지요. 우리는 옥황상제님의 아들로 대별왕과 소별왕이라 하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그 사실을 옥황상제님께 알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옥황상제가 나타나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반색을 하며 맞아주었어요. 옥황상제는 큰 잔치를 베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승은 대별왕이 다스릴 것이고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한치의 어긋남이나 그릇됨 없이 바르고 올바르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려는데 소별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승보다는 이승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지요. 형님, 우리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고 지는 쪽이 저승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 대별왕은 동생 소별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라 선뜻 동생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생 소별왕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어떤 나무는 평생 잎이 지지 않는데 어떤 나무는 잎이 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자 소별왕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대답했어요. 마디가 짤막하고 속이 꽉 찬 나무는 잎이 지지 않고 속이 핀 나무는 잎이 집니다. 그러자 대별왕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대나무와 갈대는 속이 비었어도 잎이 지지 않으니 네 말이 틀렸다. 이번에는 동생 소별왕이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형님, 높은 언덕의 풀은 잘 자라지 않는데 낮은 곳에 있는 풀은 왜 잘 자라는 것입니까? 동생이 이런 수수께끼를 내자 대별왕이 선뜻 대답했어요. 풀들은 땅의 영양분과 비,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비가 내리면 언덕의 흙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 낮은 쪽에 있는 풀이 잘 자라는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길게 자라고 발등의 털은 자라지 않으니 형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으니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이때 소별왕이 다시 꾀를 내어 대별왕에게 말했지요. 형님, 꽃을 심어 잘 자라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곧 땅나라 왕에게 가서 꽃씨를 하나씩 받아 은둥이와 노둥이에게 심었어요. 그런데 형이 심은 꽃은 꽃이 크고 탐스럽게 잘 자라는데 동생이 심은 꽃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소별왕은 내기에서 질 것을 염려하여 또 다시 궁리를 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지고 말겠어. 꽃을 바꾸어 심자. 소별왕은 형 대별왕이 잠든 틈을 타서 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형 대별왕을 흔들어 깨웠지요. 형님, 내기는 내가 이겼소. 보시오, 내가 심은 꽃이 형님이 심은 꽃보다 더 크고 싱싱하지 않소? 잠에서 깬 대별왕은 소별왕이 꽃을 바꾸어 심어놓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별왕의 뜻대로 이승을 양보하고 저승을 다스리기로 했지요. 대별왕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소별왕을 불러 말했어요. 아우야, 이승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해코지를 일삼는 사람,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기 힘들 것이다. 부디 엄한 법을 세워 이승을 잘 다스리도록 하거라. 형님도 저승을 잘 다스려 편안하셨으면 좋겠소. 그러고는 이승으로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승에 도착해 보니 대별왕의 말대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코지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하늘엔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지요. 게다가 나무나 풀, 동물들이 모두 말을 하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소벼랑은 어쩔 수 없이 구만리 정승길을 따라 형님 대벼랑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형님, 난 이승 세상이 좋을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인 줄은 전혀 몰랐소. 게다가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고 나무나 풀, 동물들이 서로 말을 하니 도무지 어디서부터 법도를 세우고 어디서부터 질서를 잡아야 할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으니 형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 대벼랑이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선뜻 말했어요. 그렇지, 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 빨리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난 청근활과 화살을 준비할 테니 너는 송화가루를 준비하거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승으로 가서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자. 말을 마친 대벼랑은 무쇠 3천근을 녹여 천근은 활을 만들고 2천근은 화살 두 개를 만들었어요. 동생 소벼랑도 대벼랑의 말대로 송화가루를 준비했지요. 준비가 끝나자 대벼랑과 소벼랑은 함께 이승으로 향했어요. 이승에 도착한 대벼랑이 청근활을 들어 청근살을 매기고 해 하나를 겨누었어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해를 향해 시위를 당긴 후 힘껏 화살을 날렸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은 하늘에 떠있던 두 개의 해 중에 한 개의 해를 맞춰 산산히 부서뜨렸어요. 그 조각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그러고 난 후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달이 뜨는 걸 보고 나머지 한 개의 살을 활에 매겼어요. 그런 다음 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힘껏 화살을 쏘았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은 이번에도 두 개의 달 중에 한 개의 달을 맞춰 산산히 부서뜨렸어요. 그 조각들 역시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승에 하나의 해와 달이 남게 되었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번에는 동생 소벼랑이 준비한 송화가루를 이승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풀과 나무, 동물들의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사람 말을 흉내내거나 아우성치지 않으니까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이 하나씩이니 너무 덥거나 춥지도 않고 풀과 나무, 동물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세상엔 질서가 잡히고 살기 좋아졌지요. 세상에 질서가 바로 잡히자 대벼랑이 소벼랑에게 말했어요. 아우야, 이제부터는 네가 올바른 법도를 세우고 덕을 쌓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면 서로 속이고 해코지하는 일이 없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소벼랑에게 당부를 한 대벼랑은 그 길로 저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벼랑이 그 후로 세상에 올바른 법도를 세우고 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속이고 해코지하고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저승은 대벼랑이 법도를 올바로 세우고 다스림을 엄격하게 한 덕분에 속이고 해코지하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대벼랑이 소벼랑보다 지혜와 덕이 컸다는 것이죠. 한편 지국성에 남아있던 총명 부인은 대벼랑과 소벼랑이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게 된 후 바지왕이 되어 땅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 세상과 총명 부인이 다스리는 땅 세상,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스리는 저승과 이승이
나뉘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부자 영감과 막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 보내 며느리도 셋이었지요. 하루는 부자 영감이 대청 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이 하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금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행동이 미덥지 못하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곳간 열쇠를 물려주긴 해야 할 텐데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지. 참. 그러고는 팽 하고 뒤돌아 앉는데 부자 영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 뭐예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부자 영감은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곳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벽시 새토를 꺼내 방으로 돌아와 정성껏 종이에 쌌지요. 이 벽시로 며느리들의 재주를 시험해서 가장 재주가 좋은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지. 부자 영감은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 며느리부터 방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첫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의 방 앞에서 물었어요.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첫째 며느리가 들어오자 부자 영감은 잘 싸두었던 벽시 한 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바꿔라. 네, 아버님.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거라.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귀한 물건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지요. 그런데 겨우 벽시 한 톨밖에 없는 거예요. 에게게 벽시뿐이네. 이걸 뭐에 쓰라고? 첫째 며느리는 실망을 하고 벽시 한 톨을 땅에다 휙 던져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 똑같이 종이에 싼 벽시 한 톨을 주며 말했지요. 이것은 너에게 아주 좋은 것이니 잘 쓰도록 해라. 둘째 며느리도 큰 기대를 걸고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어요. 그런데 겨우 벽시 한 톨 뿐인 거예요. 에게게 벽시 뿐이네. 이걸 뭐에 쓰라고? 둘째 며느리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둘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의 생각도 모르고 벽시를 까서 한입에 집어 삼키고 말았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의 방 앞에서 공손히 여쭈었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도 종이에 싼 벽시 한 톨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이니 잘 쓰거라.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이 주는 종이를 받고는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지요. 그런데 벽시 한 톨 뿐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처럼 버리지도 않았고 둘째 며느리처럼 먹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아버님이 벽시 한 톨을 무슨 뜻으로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하루 종일 벽시 한 톨을 준 부자 영감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했어요. 그때 셋째 며느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사소한 것도 아껴 쓰시고 이만큼 재산을 불렸으니 나에게도 이 벽시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지 안 불리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걸 거야. 이튿날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이 준 벽시와 소쿠리 그리고 나뭇가지를 구해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드라곤은 소쿨이 실이 연결된 나뭇가지로 받쳐놓고 그 안에 벽실을 놓아두었지요. 벽시 한 톨로 참새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참말로 참새가 날아와야 하는데 셋째 며느리는 멀찍이 숨어서 참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참새 서너 마리가 마당으로 날아왔어요. 참새들은 마당에 내려앉아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지요. 그리고 마침내 참새 한 마리가 벽실을 발견하고 소쿠리 속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갔어요. 셋째 며느리는 얼른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쿠리 안에 갇힌 참새가 깜짝 놀라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소쿠리에서 참새를 꺼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셋째 며느리는 때마침 병아리를 팔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참새와 병아리 한 마리를 바꾸었어요. 벽시 한 톨이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다시 병아리가 된 거예요. 셋째 며느리는 병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뒷마당에 놓고 정성껏 키웠어요. 한 달쯤 지나자 병아리는 포동포동 살찐 암탉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암탉이 알을 낳지 뭐예요? 그 알들 중에 몇 개는 암탉이 잘 품어주어서 병아리가 되었고 병아리들은 금세 토실토실한 암탉 수탉이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잘 자란 어른 닭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새끼 돼지를 샀어요. 벽시 한 톨이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다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새끼 돼지가 된 거지요. 새끼 돼지는 셋째 며느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에 금세 어미 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미 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지요. 셋째 며느리는 그 새끼들을 잘 키워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벽시 한 톨이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다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새끼 돼지가 되고 새끼 돼지가 다시 송아지가 된 거지요. 셋째 며느리는 송아지를 잘 키웠어요. 송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암소가 되었지요. 암소는 또 새끼를 쳐서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러다가 물어보니 셋째 며느리만 달리 대답을 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땅에 버렸는걸요? 둘째 며느리는 제가 까서 먹어버렸어요. 하는데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특별히 주신 물건인데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제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부자 영감은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적잖이 실망을 하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는지요? 셋째 며느리가 방문 밖에서 공손히 여쭙는데 부자 영감도 이제나 저제나 셋째 며느리가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라 얼른 방문을 열고 물었지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내가 준 벽시가 쌀 한 가만이라도 되었느냐? 부자 영감은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그러자 셋째 며느리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지요. 쌀 한 가마니가 될지 백가마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요. 하고는 총총 걸음으로 앞서갔어요. 부자 영감도 신바람이 나서 셋째 며느리를 쫓아갔습니다. 아니지, 이 좋은 구경을 나 혼자 하면 섭섭하지. 게으르고 못 믿어온 나머지 두 며느리도 데려가야겠다. 하고는 첫째와 둘째 며느리까지 불러서 셋째 며느리를 쫓아갔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을 데려간 곳은 넓은 논이었어요. 기와집 50채는 지어도 남을 만큼 큰 논이었지요. 아버님, 이것이 누구의 논인 줄 아시겠는지요? 내가 이 논 주인을 어떻게 알겠느냐? 설마 이 논이 네 것이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러자 셋째 며느리의 보름달 같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서 주신 벽시 한 톨을 가지고 이 논을 샀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시원하게 대답하자 부자 영감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일을 해낼 줄 몰랐던 거지요. 놀라기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시 한 톨로 논을 샀다니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부자 영감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 논을 사게 되었는고? 처음에 아버님께서 벽시 한 톨을 주신 것은 무슨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지요. 그러다가 셋째 며느리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부자 영감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참으로 기특하고 장한 일을 하였구나. 이제야 내가 곡간 열쇠를 마음 놓고 내게 맡길 수 있겠다. 우리 집 곡간은 셋째 며느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거라. 하고는 곡간 열쇠를 셋째 며느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에게는 곡식을 빻는 풍차를 주었어요. 둘째에게는 곡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나귀를 주었어요. 셋째에게는 달랑 고양이 한 마리만 주었답니다. 셋째가 고양이를 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형들은 풍차와 나귀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는 고양이로 무얼 하지? 주인님, 걱정 마시고 저한테 장화랑 자루를 빌려주세요.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숲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자루를 벌려놓고 풀 속에 숨어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뒤 토끼가 와서 자루 속을 기웃거렸어요. 고양이는 잽싸게 토끼를 낚아챘답니다. 고양이는 토끼를 들고 임금님께 가서 말했어요. 제 주인인 카카바스 후작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카카바스 후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쨌든 고맙구나.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꿩 두 마리를 잡아 임금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죠. 카카바스 후작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구나. 임금님은 카카바스 후작을 아주 좋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고양이는 임금님과 공주님이 강가로 소풍을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고양이는 얼른 셋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빨리 강물에 들어가 헤엄치고 계세요. 셋째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고양이는 셋째의 옷을 싹 감춰놓았어요. 잠시 뒤 임금님의 마차가 다리를 지나갔어요.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카카바스 후작님의 옷을 훔쳐갔어요! 뭐? 카카바스 후작이라고? 임금님은 마차를 세우게 했어요. 임금님은 셋째에게 옷을 한 벌 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은 셋째는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가카바스 후작 그대가 사는 성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겠소. 임금님의 말에 셋째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후작도 아니고 성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고양이가 셋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걱정 말고 저기 거인의 성으로 가세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고양이는 지름길을 통해 거인이 살고 있는 성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거인은 마법을 써서 마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고양이는 거인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거인은 당장이라도 고양이를 잡아먹을 듯이 말했어요. 거인님, 저는 거인님을 정말 존경해요. 거인님의 놀라운 마법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날 존경한다고? 거인이 우쭐거리며 말했어요. 거인님, 커다란 사자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자, 봐라. 거인이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와, 너무 멋져요. 그럼 사자보다 더 큰 코끼리로도 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번에는 거인이 코끼리로 변했어요. 와, 짝짝짝짝. 고양이는 짝짝 박수를 쳤어요. 거인은 더더욱 기분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생쥐처럼 조그만한 동물로 변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는 살살 거인의 약을 올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더 쉬워. 거인은 순식간에 생쥐로 변했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생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잠시 뒤 임금님의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성문을 활짝 열고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카카바스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금님과 공주님은 으리으리한 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셋째도 속으로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고양이는 임금님과 공주님을 성 안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렸어요. 공주님과 셋째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 뒤 고양이는 셋째를 도와주며 성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동화 눈의 여왕. 먼 옛날 못된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엇이든 더럽고 흉하고 나쁘게만 보이는 거울이었지요. 악마는 하늘의 천사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손에서 거울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악마의 거울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거울 조각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카이라는 사내 아이의 눈과 가슴에 콕 박혔어요. 에이, 더럽고 못생긴 장미, 꼴도 보기 싫어. 카이는 벌컥 화를 내며 장미꽃을 꺾어버렸어요. 카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함께 놀던 게르다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거울 조각이 카이의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든 거예요. 어느덧 겨울이 되어
한밤눈이 펑펑 내렸어요. 카이는 썰매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한창 신나게 썰매를 타는데 어디선가 하얀 썰매가 나타났어요. 와, 정말 멋진 썰매다. 카이는 하얀 썰매 곁으로 다가갔어요. 썰매에는 하얀 털옷과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카이는 저도 모르게 자기 썰매를 하얀 썰매 뒤에 단단히 묶었어요. 하얀 썰매는 카이를 매단 채 쌩쌩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려 썰매는 난생 처음 보는 성 앞에 멈추었어요. 카이는 춥고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왜 그리 떨고 있니? 나는 눈의 여왕이란다. 자, 이리 오렴. 눈의 여왕은 털옷으로 카이를 감싸더니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추위도 두려움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뿐 아니라 카이의 기억마저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카이는 눈의 여왕의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카이가 사라지자 게르다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카이를 찾아서 데려올 거야. 게르다는 강가로 가서 작은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강물아, 강물아, 내 친구 카이를 못 보았니? 그러자 강물이 출렁출렁 물결 쳤어요. 나룻배는 강물을 타고 어디론가 둥실둥실 흘러갔어요. 나룻배는 강둑에 있는 어느 할머니의 집 앞에서 멈추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 친구 카이를 못 보셨나요? 아직은 못 보았다만 여기서 기다리면 나타날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황금빛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게르다의 기억도 한올한올 지워져 갔지요. 아, 안 돼. 나는 카이를 찾아야 해. 게르다는 할머니의 집에서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게르다는 논밭에서 까마귀를 만났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내 친구 카이를 못 보았니? 저 너머 공주의 성에서 내 또래 사내 아이를 보긴 했어.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 공주의 성으로 갔어요. 하지만 공주와 함께 있는 사내 아이는 카이가 아니라 왕자였어요. 게르다는 울먹이면서 카이를 찾아 헤맨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참으로 딱하군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황금 마차를 내주었어요. 게르다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으하하하, 황금 마차를 빼앗고 저 계집애는 종으로 삼자. 안 돼, 쟤는 나랑 같이 놀 거야. 산적 두목의 딸이 산적들을 밀치고 나섰어요. 게르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럼 참 안 됐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산적 두목의 딸은 게르다에게 순록 한 마리를 대주었어요. 그때 산 비둘기들이 게르다의 귓가에 재잘거렸어요. 내 친구 카이는 얼음나라로 끌려갔단다. 눈의 여왕이 썰매에 태워가는 걸 우리가 보았지. 게르다는 순록을 타고 곧장 얼음나라로 달려갔어요. 순록은 한참을 달리다가
웬 오두막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는 핀란드 아주머니의 집이야. 아주머니는 바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어쩌면 아주머니가 널 도와줄지도 몰라. 눈의 여왕이 사는 성이 가까워지자 순록이 말했어요. 게르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해. 게르다는 손을 호호 불며 왼발로 차가운 눈밭을 걸어갔어요. 핀란드 아주머니 집에 신발과 장갑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커다란 눈송이들이 사나운 괴물들로 변해 게르다에게 덤벼들었어요. 하느님, 제발 저 괴물들을 물리쳐주세요. 게르다가 기도하자 게르다의 하얀 입김이 천사로 변했어요. 천사들은 눈의 여왕이 보낸 눈송이 괴물들을 모조리 물리쳤답니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성으로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성 한가운데에는 꽁꽁 얼어붙은 연못이 있었는데 카이는 거기 앉아서 얼음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눈의 여왕이 영원이라는 글자를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카이를 보고 게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카이, 내가 왔어. 나야 게르다. 하지만 카이는 차디찬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자 가슴에 박혀있던 악마의 거울 조각이 씻겨 내려갔어요. 카이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도 카이의 눈물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왔답니다. 그 순간 얼음 조각들이 춤을 추더니 영원이란 글자를 만들었어요. 게르다, 내가 왜 이런 데 있지? 여기는 너무 춥고 쓸쓸해. 마침내 카이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게르다와 카이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버지와 착한 아들. 옛날 60살이 되면 몸에 돌을 매달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는 가슴 아픈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을 골짜기에 버렸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착한 아들이 살았어요. 효자로 소문이 난 착한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이제 곧 아버지 생신인데 어떡하지?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니 착한 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달래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나도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굴을 파서 아버지를 모셨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 착한 아들은 밤마다 몰래 굴을 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모두 잠든 뒤 조심조심 움직였답니다. 아들은 굴을 다 파고 나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몰래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불편하시겠지만 잘 숨어 계세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자기 몫의 음식을 남겨 보자기에 쌓아놓았다가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아들은 항상 배가 고팠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외국 사신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와 알쏭달쏭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이죠. 하나는 사람만 보면 몸이 커지는 이상한 짐승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이었어요. 외국 사신이 물었어요. 이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나무 토막의 뿌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던 왕은 신하들을 불러 나라 곳곳에 벽보를 붙이게 했어요. 이 문제를 널리 알려서 맞히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킬 것을 약속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지만 답을 맞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착한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어요. 외국 사신인의 문제를 들은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쯤이야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어요. 이곳에서 제일 큰 고양이를 주시오. 착한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커다란 고양이를 구했어요. 아들은 고양이를 품 안에 넣고 궁궐로 갔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착한 아들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들은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지요.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보자 풍선처럼 몸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품 안을 살짝 열어 고양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짐승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더니 조그마한 생쥐로 변했어요. 착한 아들은 재빨리 고양이를 풀어놓았죠. 한바탕 소란 끝에 고양이는 생쥐를 덥석 물더니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님, 이 동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악마쥐입니다. 아들은 다음 문제를 풀려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토막을 강물에 휙 던졌어요. 나무 토막은 강물에 떠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곧 물결을 따라 출렁출렁 흘러갔어요. 앞을 향해 먼저 흘러가는 쪽이 뿌리입니다. 그 까닭은 나무 토막의 뿌리 쪽이 더 무겁기 때문이죠. 아들이 문제를 모두 알아맞히자 외국 사신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착한 아들을 칭찬했어요. 장하다, 약속대로 상을 내리마. 착한 아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굴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털어놓았죠.
화가 난 왕이 소리쳤어요. 풍습을 어긴 아비와 아들을 당장 가두거라. 착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공주가 갑자기 커다란 바위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바위를 캐서 궁궐로 가져가요. 사랑스러운 공주가 뜻밖의 말을 하자 왕은 매우 궁금했어요. 저런 바위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느냐? 공주가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니 멋지게 조각한 돌을 매달아 드리려고요. 아, 왕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얼마 뒤 온 나라에 다시 벽보가 붙었어요. 앞으로 노인을 죽이는 나쁜 풍습을 없앨 것이니 노인을 예의 바르게 받들어 모시도록 하라는 벽보였지요. 착한 아들과 슬기로운 아버지 덕분에 오랫동안 계속된 나쁜 풍습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지혜로운 공주와 결혼하여 아버지를 편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꽤 많은 토끼와 사자. 옛날 옛날 어느 숲속에 살기 좋은 동물 마을이 있었어요. 동물들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사자가 나타났어요. 맛있는 것 좀 먹어볼까?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며 마구잡이로 동물들을 잡아먹었어요. 날랜 여우도 한 입에 꿀꺽, 힘센 멧돼지도 한 입에 꿀꺽. 동물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집 안에 꼭꼭 숨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기 멧돼지들이 칭얼칭얼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멧돼지는 사자가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다른 동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러다간 굶어 죽겠어요. 맞아요. 무슨 수를 내봅시다. 어느 날 밤 사자가 잠든 틈을 타서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뭐 좋은 수가 없을까요? 동물들은 한참을 속닥속닥 했어요. 저 하루 한 번씩 제비뽑기를 내서 사자에게 먹이를 바치면 어떨까요? 그럽시다. 그럼 다른 동물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우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에헴, 그런데 누가 사자에게 먹이를 바치겠다는 말을 할 건가요? 동물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사자에게 갔다가 잡아먹히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자 보다 못해 토끼가 나섰어요. 제가 갈게요. 이튿날 토끼가 사자를 찾아갔어요. 사자는 곧장 토끼를 잡아먹으려 했죠. 잠깐만요, 사장님. 토끼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젯밤 일을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오호, 앞으로는 편하겠는걸. 사자는 토끼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럼 먹이가 될 동물을 데려올게요. 그 대신 절대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오냐, 알았으니 그만 가봐.
사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토끼는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부터 동물들은 날마다 한 마리씩 사자의 먹이가 됐어요. 하하, 오늘은 먹음직스러운 염소로군. 사자는 염소를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저런 고약한 사자 같으니라고 사자를 물리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기 다람쥐가 먹이로 뽑혔어요. 아기 다람쥐마저 사자 밥이 되다니. 토끼는 몹시 안타까웠지만 아기 다람쥐를 업고 집을 나섰어요. 토끼님,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아기 다람쥐가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어요. 토끼는 아기 다람쥐를 우물로 데려갔어요. 우물은 무척이나 깊었지요. 옳지, 그러면 되겠다. 토끼에게 퍼뜩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다람쥐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사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토끼는 사자에게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왜 혼자 온 거야? 어? 먹이는 어디 있지? 사자는 눈을 부릅뜨고 토끼를 다그쳤어요. 아이고 사장님, 기막힌 일이 있었답니다. 토끼는 시치미를 뚝 대고 말했어요. 글쎄, 여기 오는 길에 사자님보다도 훨씬 힘센 사자를 만났지 뭐예요. 그래서 그만 사자님 먹이를 뺏겨버렸어요. 토끼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앞으로는 자기에게 먹이를 갖다 바치라고 했답니다. 아니, 뭐야? 그런 고얀 녀석이 있나? 그 건방진 사자를 혼내줄 테니 냉큼 앞장서라. 사자가 시끈시끈하며 소리쳤어요. 토끼는 사자를 우물로 데리고 갔어요. 사자님, 저 안을 들여다보세요. 바로 저 밑에 힘센 사자가 있답니다. 오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사자는 우물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정말 토끼가 말한 대로 험상궂은 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 당장 이리 나와.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밑에 있는 사자도 입을 쫙 벌리고 으르렁거렸죠. 안 나오는 걸 보니 겁나는 모양이지?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주마. 사자가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첨벙! 그 순간 험상궂은 사자가 사라졌어요. 아이쿠, 어디 갔지? 벌써 도망갔나? 사자는 물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지요. 어서 나와라, 한번 겨뤄보자니까. 한참 시끄럽던 우물 안이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모두 나와보세요. 사자가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물들은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만세! 살았다! 토끼야, 정말 고마워! 그 뒤 동물 마을은 옛날처럼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제는 행복한 아저씨. 숲속 깊은 곳에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나무꾼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빵도 사고 채소도 샀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씻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쓱쓱 눈곱을 문질러 떼는 게 전부였지요. 아저씨의 머리털과 수염은 늘 덥수룩하고 몸에는 때가 꼬질꼬질 끼었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털옷에는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이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아저씨가 시장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얼른 엄마 뒤로 숨거나 울었어요. 아저씨는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가게 주인들도 인사를 받기는커녕 물건만 주고는 눈을 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던 아저씨는 많이 슬펐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나무꾼 아저씨는 나무 밑에 이상한 털뭉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건 털뭉치가 아니라 잔뜩 웅크린 채 낑낑거리는 강아지였어요. 아마도 다리를 다쳤나 봐요. 이런, 너도 혼자니? 아저씨는 강아지가 가여웠어요. 아저씨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덕지덕지 때가 묻은 기다란 털 때문에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가위로 털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약을 바르려면 다친 곳을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아저씨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었지요. 야, 너 진짜 멋지구나. 털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약을 바른 강아지는 더 이상 더러운 털뭉치가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새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지요. 강아지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러다 아저씨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아저씨는 더러운 옷을 훌렁 벗었어요. 그리고 어푸어푸 깨끗이 세수를 하고 귀 안쪽도 박박 문질러 닦았어요. 손과 발도 뽀도독뽀도독 씻었고요. 아저씨는 이도 구석구석 말끔히 닦고 머리도 가르마를 타서 쓱쓱 빗었어요. 내친 김에 덥수룩한 수염도 자르고 소나무 향기가 나는 로션도 발랐지요. 아니,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나?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지. 아저씨는 옷에 붙은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을 탁탁 털어내고는 냇물에 깨끗이 빨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저씨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다음 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팔러 강아지와 함께 시장에 갔지요. 아이들은 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저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와, 귀여운 강아지다. 아저씨, 강아지 좀 만져봐도 돼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아저씨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누구세요? 나무꾼 아저씨네요. 수염을 깎으니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빵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 모양이 참 멋지군요.
나무꾼 아저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날 피한 건 더러운 모습 때문이었어.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었지요. 아저씨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도 돼요? 그럼 언제라도 괜찮아. 이제 강아지와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햇님하고 달님하고. 햇님은 후끈후끈 낮을 밝혀주고 달님은 반짝반짝 밤을 밝혀줘요. 햇님과 달님은 하루에 두 번 인사를 나눠요. 밤이 되어 햇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번, 아침이 되어 달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번. 그런데 오늘 햇님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감기에 걸려 콧물도 나고 빛도 사그라졌거든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햇님에게 달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너의 햇빛보다 내 달빛이 더 밝은걸? 햇님은 달님의 말에 화가 났어요. 밝기만 하면 뭐해? 달빛은 차갑지만 햇빛은 따뜻하잖아. 햇님의 말에 달님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차갑다는 말은 달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달빛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런 내가 차갑다고? 난 달빛이 따뜻하다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햇님과 달님의 말다툼은 그칠 줄 몰랐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햇님은 화가 치밀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달님도 잔뜩 심술이 나서 별님들이 인사해도 받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햇님은 집에서 나와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이제 마음이 좀 잔잔하게 가라앉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달님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이 나란히 떠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햇님도 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환하게 빛을 비추었어요. 어디 이래도 내 햇빛이 약하다고? 내 달빛이 차갑다고? 흥! 햇님은 후끈후끈, 달님은 반짝반짝. 햇님과 달님은 며칠 동안을 그렇게 버티었어요. 햇님은 침까지 흘리며 꾸벅꾸벅 졸았고 달님은 힘들어서 눈이 쑥 들어갔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햇님과 달님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지내야 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 햇빛이 너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이제 밤인지 낮인지조차 모르겠어. 사람들은 햇빛과 달빛을 가렸어요. 검은 커튼으로 창문을 막고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 안경을 꼈죠. 이제는 아무도 햇빛과 달빛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햇님은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더 잘났다고 다투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었어. 달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다투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잊었구나. 너는 낮을 비추고 나는 밤을 비추는 일 말이야. 햇님과 달님은
서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꼭 악수를 했어요. 햇님이 먼저 말했어요. 사실 나는 너의 은은한 달빛이 참 좋아. 달님은 살포시 웃었죠. 사실 나도 늘 너의 따뜻한 햇빛이 부러웠어. 햇님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빛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밤을 선물해야 하니까요. 달님 세상을 향해 은은한 달빛을 비춰주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달콤한 잠에 깊이 빠질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 햇님을 만났어요. 햇님 안녕, 달님 안녕. 오늘의 동화 신나는 마을. 띠띠 빵빵 뿌 덜컹덜컹 쌩쌩. 이곳은 언제나 시끌벅적한 자동차 마을이에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새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커다란 바퀴에 커다란 팔을 달고 있는 신기하게 생긴 자동차였어요. 안녕, 난 기준기야. 친하게 지내자. 정말 무섭게 생겼네. 가까이 가면 깔아 뭉갤 것 같아. 저 팔로 때리면 되게 아플 거야. 자동차들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기준기는 자동차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틈만 나면 밖으로 나왔어요. 빵빵! 저리 비켜. 덩치만 크면 뭐해. 그렇게 느려가지고. 기준기가 도로를 달리면 여기저기 경적 소리로 도로가 떠나갈 듯 했어요. 미안, 나는 더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래도 기준기는 꿋꿋하게 마을을 돌다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섰어요. 고장이 난 거니? 내가 도와줄게. 그 짐 무겁겠다. 내가 들어줄게. 꼬마 자동차들아, 내가 끌어줄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동차들은 기준기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어요. 기준기도 자꾸 보니까 귀엽게 생겼네. 좀 느리면 어때? 대신 힘이 세잖아. 이젠 기준기가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며 인사했어요. 기준기야,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주러 가니? 하지만 딱 한 친구, 파란 스포츠카는 기준기를 못마땅해 했어요. 원래 자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기준기한테 자리를 뺏긴 것 같아 심통이 난 거예요. 모두들 기준기만 찾네. 나처럼 멋진 스포츠카보다 저 못생긴 차가 좋다고? 말도 안 돼. 흥. 어느 날 기준기가 느릿느릿 달리고 있는데 파란 스포츠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 느림보 못나나? 나 잡아봐라. 스포츠카는 기준기의 땀수건을 빼앗아 도망쳤지요. 내 땀수건 돌려줘. 기준기는 스포츠카를 따라 있는 힘껏 달렸지만 따라잡기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기준기 녀석, 어딨지 뭐나 볼까? 스포츠카는 잠깐 뒷거울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도로에서 벗어나 쿵! 공사장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붕! 붕붕! 스포츠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요. 커다란 그림자가 스포츠카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기준기였지요. 내가 도와줄게.
기중기는 기다란 팔을 뻗더니 조심조심 스포츠카를 끌어올렸어요. 스포츠카는 사뿐히 도로 위로 올라왔죠. 구경하던 자동차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역시 기중기라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기중기가 스포츠카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툭툭 흙을 털어주었어요. 스포츠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고마워. 그러고는 흙탕물에 더러워진 땀수건을 주었어요. 미안,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기중기는 씩 웃으며 땀수건을 받았어요. 그 후 기중기와 파란 스포츠카는 자동차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스포츠카는 아직도 가끔씩 까불대며 기중기와 달리기 시합을 한대요. 나 잡아봐라. 천천히 달려. 그러다 또 넘어질라. 하지만 다른 마을 자동차들이 기중기를 놀리면 스포츠카가 그 차를 따끔히 혼내주기도 했죠. 소록소록 봄비 오는 날, 기중기와 파란 스포츠카는 빗물을 튕기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란히 달렸어요. 하하호호. 기중기와 파란 스포츠카 입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오가리살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늦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터덜터덜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집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순간 등이 오싹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당집 앞을 지나가다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 더러 겁이 나 두려웠습니다. 총각은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에헴, 에헴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두런거리던 소리가 뚝 그치고 당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총각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각이 당집 앞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문을 열었지만 당집 안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저건 뭐지? 그때 총각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방망이로 총각이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닭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총각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집에 있나? 총각이 방문을 열자 도깨비가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당집 안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네. 혹시 자네가 방망이를 가져왔나? 맞아요. 내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방망이를 찾았군. 도깨비는 겅중겅중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방망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서 방망이를 돌려주게. 대신 보답을 하겠네. 총각은 얼른 닭장에서 방망이를 꺼내 도깨비에게 주었습니다.
도깨비는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둥그런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총각이 쿨쿨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끌벅적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낑낑 쌀가만 이를 마당에 쌓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총각의 마당에 도깨비들이 와르르르 와르르르 돈을 가득 내려놓았습니다. 총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예쁜 색시만 얻으면 되겠군. 30살을 훌쩍 넘긴 총각은 장가가 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룻바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총각이 궁금해서 방문을 열자 예쁜 아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아가씨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지?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린 아가씨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디에 사는 분인데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난밤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휙 낚아채어 기절을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아가씨를 데려왔나 보군. 총각은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물론 아가씨도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총각과 아가씨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어느 날 또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오서방 안에 있나? 총각이 장가를 들자 도깨비는 성이 오신 총각을 오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자네는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많고 예쁜 색시도 얻었으니 이제 반찬만 있으면 되겠네. 우리가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많이 넣어줄 테니 반찬을 하도록 하게. 도깨비들은 열심히 흙을 파고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찰랑찰랑하게 물을 붓고 기도 많이 넣어주었습니다. 오서방은 도깨비들이 너무 고마워서 도토리묵을 한 솥 가득 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들이 도토리묵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깨비들 중에 도토리묵을 좋아하지 않는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에, 내가 싫어하는 도토리묵을 쓰다니. 내가 막은 돌은 빼내야지. 그 도깨비는 얼른 자기가 막아놓은 돌을 빼자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오서방은 당장 그곳을 돌로 쌓아 막았지만 홍수가 나면 꼭 그곳이 허물어졌습니다. 반면 도깨비들이 돌을 쌓은 곳은 암돌과 숫돌을 잘 맞추어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연못을 오가리살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짓 날이 되자 총각은 팥죽을 무지무지 많이 쑤어 식구들도 먹고 이웃들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고마운 도깨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동안 도깨비들을 못 만났던 겁니다. 총각은
팥죽을 쑤어 도깨비들에게 대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오서방은 팥죽을 한 솥 끓여놓고 도깨비들을 불렀습니다. 아, 팥죽이잖아. 도깨비들은 팥죽을 보자 기겁을 하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 귀신이나 도깨비들은 붉은 팥을 싫어하는데 오서방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도깨비들은 오서방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영 안 좋은가 봐요. 꼬리도 축, 수염도 축, 별처럼 반짝거리던 눈도 흐리멍텅. 미호는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는 토요일에. 미호의 목소리는 모기소리만 해졌지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 그랬군요. 미호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어쩌죠? 선생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나 봐요. 사실 미호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대요. 그날부터 엄마는 미호에게 노래 연습을 시켰어요. 미호야, 엄마처럼 해봐. 미호야, 좀 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미호는 노래자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친구 초롱이와 신나게 블록쌓기 놀이를 하다가도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좋아하던 생선구이도 본체만체하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배까지 살살 아팠답니다. 드디어 노래자랑 대회 날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 안 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어서 일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미호는 엄마가 다그치자 겨우겨우 일어났지요. 미호는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래자랑 대회는 시작되었어요. 초롱이가 엄마와 함께 쪼로롱짹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초롱이랑 초롱이 엄마랑 참 잘하지요? 미호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침부터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얼굴이 소방차처럼 붉어졌어요. 미호는 알았습니다. 엄마도 지금 미호처럼 떨고 있다는 걸요. 미호처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미호와 엄마의 차례가 왔어요. 미호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해봐요. 파이팅! 무대에서 미호와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미호는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호야, 잘했어. 우와, 정말 예쁜 목소리야.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에 미호는 신이 나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엄마는 미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호야, 우리가 해냈어. 엄마는 우리 미호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미호의 부끄러움은 모두 사라진 걸까요? 미호는 아직도 발표할 때면 얼굴이 화끈화끈, 가슴이 콩닥콩닥,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조금 더 씩씩해졌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꼬마 추장 우수리가 있었어요. 우수리는 하루에 세 번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남다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꼬마 추장 우수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른 아침이에요. 두 사람의 농부가 아웅다웅 다투고 있어요. 이 땅은 내 반 옆에 있으니 내 땅이야. 아니지. 내 반 옆에 있으니 내 땅이지. 두 농부는 자신들의 밭 사이에 있는 땅을 놓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다툼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땅을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 그러더니 막대기를 들고 땅에 선을 쭉 그었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외쳤습니다. 내 땅이 더 작잖아. 다시 선을 쭉 긋자 이번엔 다른 농부가 투덜거렸어요. 비뚤어졌어. 내 땅이 훨씬 작아. 그때 꼬마 추장 우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우수리가 두 농부에게 말했어요. 그 땅에 두 분이 함께 옥수수를 심어 가꾸세요. 그리고 옥수수를 거둘 때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아하, 그게 좋겠군요. 두 농부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님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닭 한 마리가 흙을 콕콕 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다섯 명이 우르르 몰려와 아, 내 닭. 아니, 내 닭이에요. 하며 모두들 자기 닭이라고 우겼어요. 사람들은 그 닭이 왜 자기 닭인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닭은 벼슬이 아주 탐스러워요. 내 닭은 새벽마다 꼭 끼우하고 울어요. 내 닭은 좁쌀을 아주 좋아하지요. 세상에 어느 닭이 안 그럴까요? 그때 꼬마 추장 우수리가 나타났어요. 닭 주인을 찾기는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그냥 저 닭을 잡아 함께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네 사람은 좋아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는데 한 사람만 울상을 지었지요. 꼬마 추장 우수리는 그 사람에게 닭을 건넸어요. 자, 이 닭을 가져가세요. 진짜 주인만이 자기가 키운 닭을 소중히 여길 테니까요. 닭 주인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이에요. 집집마다 옥수수 빵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엄마,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다 돼간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아이들은 빵이 구워지길 기다리며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내 옥수수 빵이 없어졌어. 옥수수 빵을 잃어버렸다며 큰 소리를 친 사람은 펄펄 뛰며 앞집, 옆집, 뒷집을 뒤져보고 사람들 입 안까지 살펴봤지요. 마을은 또 한바탕 떠들썩해졌습니다. 지혜로운 꼬마 추장님, 옥수수 빵 도둑을 잡아주세요. 난 도둑을 잡지 않겠어요. 옥수수 빵이 없어진 건 배고픈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건 다 이 추장의 잘못이지요. 대신 꼬마 추장 우수리는 부하에게 창고 안에 있는 옥수수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이 옥수수 가루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빵을 만드세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은 고소한 옥수수 빵으로 잔치를 벌였답니다. 꼬마 추장 우수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졸려. 엄마 품에 안긴 우수리가 긴 하품을 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추장이지만 우수리는 아직 엄마 품이 마냥 좋은가 봐요. 꼬마 추장 우수리야, 잘 자. 옛날 아주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아주 작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은 산들산들 바람이랑 따뜻한 햇님이랑
포근한 달님이 있어 무척이나 행복했지요. 1년에 딱 하루만 빼고요. 작은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북쪽 절벽에 사는 천둥 거인에게 음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천둥 거인은 아주아주 크고 아주아주 힘이 세서 작은 마을 사람들은 꼼짝도 못했지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너무너무 작아서 땅꼬마라고 불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꼬마는 천둥 거인이 음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오늘이 바로 천둥 거인에게 음식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과일이며 곡식이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은 한숨만 푹푹 나왔어요. 천둥 같은 발소리를 내며 천둥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겨우 이거냐? 더 많이 내놓아라. 죄송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드릴 게 없어요. 촌장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 거인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천둥 거인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틀 뒤에 다시 올 테니 음식을 더 준비해 놓아라. 천둥 거인이 돌아가고 나자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은 힘없이 모여 앉았습니다. 음식을 더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땅꼬마가 나서서 말했어요.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인을 물리쳐요. 모두 용기를 내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작은 우리가 어떻게? 땅꼬마는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다음 날 땅꼬마가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인을 물리칠 수 있어요. 땅꼬마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땅꼬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촌장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중 가장 작은 땅꼬마가 가장 큰 용기를 가졌구나. 그러고는 작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천둥 거인이 하라는 대로 해주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요. 땅꼬마의 말대로 해봅시다. 작은 마을의 작은 사람들은 온종일 바빴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천둥 거인을 물리치려는 걸까요? 천둥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거인은 음식이 가득 찬 바구니들을 보더니 커다란 눈을 뒤룩뒤룩 굴렸지요. 거인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빨간 사과 한 바구니를 몽땅 입에 털어넣었어요. 그런데, 아, 돌이잖아. 너희들이 날 속였구나. 가만 안 둘 테다. 작은 사람들은 재빨리 호숫가로 도망쳤지요. 천둥 거인도 뒤쫓아갔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땅꼬마가 호수로 풍덩 빠졌어요. 천둥 거인은 호수에 대고 외쳤지요. 이 생쥐 같은 녀석 어서 나와라.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 감히 내게 소리치다니. 천둥 거인이 깜짝 놀라 물속을 들여다보니 무섭게 생긴 거인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그만. 조용히 하라. 나는 벼락 거인이다. 벼락을 내리기 전에 당장 내 땅을 떠나거라. 천둥 거인은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놀라 팔짝팔짝 뛰며 도망쳤습니다. 천둥 거인 좀 봐.
물에 비친 제 모습에 속다니. 우리는 이제 살았다, 살았어. 모두 땅꼬마의 용기 덕분이야. 이제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났대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마을의 호수에 아주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벼락거인이 산다는 소문 말이에요. 옛날 옛적 땅끝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효심이 깊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게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소년이 한바탕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밤이 깊고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쪽배를 타고 고깃잡이를 나갔어요. 출렁출렁 바닷물에 휙 그물을 던져놓고 하품 한번, 기지개 한번, 하품 한번, 눈물 찔끔. 이제 그물을 건져볼까나? 그런데 그 순간 그물이 소년을 휙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소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었지요.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꿈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스르륵 눈을 뜬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빛, 은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따닥따닥 조개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꽃게들이 한산 가득히 진수성찬을 내왔지요. 그곳은 용궁이었습니다. 난 용궁에서 제일 가는 매기 대신이야. 너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용왕님의 병 때문이지. 용왕님은 몇 해 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었대요. 쪽집게 거북 의원이 말하기를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이야기를 잘하는 말동무뿐이라는 거예요. 소녀는 용왕님의 흰 머리를 보자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운이 나게 해드리고 싶었지요. 용왕님, 우리 마을에는 방귀대장 방서방이 살아요. 앉아서도 뿡, 서서도 뿡, 누워서도 뿡뿡. 하루는 방서방이 낮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지요. 그때 갑자기 뿡, 도둑은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치다가 방귀 소리에 놀란 암소의 뒷발질에 채여 그만 기절해 버렸답니다. 용왕님은 무릎을 탁 치며 웃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용왕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소년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용왕님이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얼굴이라도 보고 올 테니 열 밤만 육지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용왕님은 소년이 안쓰러워 그러라고 했답니다. 소년이 바닷가 마을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살아있었구나. 소년은 할머니한테 어리광도 부리며 행복했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아홉밤이 지났네요. 아, 내일이면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간담? 드디어 열밤째 되는 날 문어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습니다. 문어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빨간 불이 번쩍 번쩍. 도깨비 불이에요. 머리에 뿔이 난 아주 무시무시한 도깨비요. 제가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문어병사는 처음 듣는 도깨비 얘기에 덜컥 겁이 났지요. 그럼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밤에 보자꾸나. 하지만 그건 도깨비 불이 아니라 소년이 꼬마들에게 시킨 쥐불놀이였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자라병사가
소년을 데리러 왔어요. 자라 병사님 저것 좀 보세요. 꼬리 아홉 달린 불려우가 제주를 넘고 있어요. 불려우는 제주를 넘어 사람을 홀린대요. 할머니께 별일 없나 보고 와야겠어요. 자라 병사도 불려우 얘기에 다리가 후들후들. 그러지 말고 내일 밤에 보자. 하지만 그건 불려우가 아니라 이웃집 누나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하루가 갔어요. 오늘은 매기 대신이 직접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펑펑 울며 진실을 말했어요. 매기 대신님, 사실은 제가 용궁 병사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입어도 할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됐다만 네가 없으면 용왕님의 병이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니 너를 꼭 데려가야 한단다. 대신 오늘 하루 이별할 시간을 주마. 다음 날 소년은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린 뒤 울음을 꾹 참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왕님이 나타난 거예요. 매기 대신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행복해야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아니냐. 대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뜨는 날 밤에 너를 찾아올 테니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라. 그 뒤 두둥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용왕님이 바닷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왕님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껄껄 웃었답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들도 선물로 주었어요. 소년은 부자가 되어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햇살이 방글방글, 바람이 소곤소곤, 꽃향기는 솔솔, 꼬마 토끼가 활짝 웃으며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나무 뒤에 있던 여우와 너구리가 토끼를 보고 놀렸어요. 저 큰 발 좀 봐. 야, 왕발이! 꼬마 토끼가 당근밭에서 오도독 오도독 당근을 베어 먹는데 또 여우와 너구리가 나타나 놀렸습니다. 와, 저 튀어나온 이빨 좀 봐. 야, 갈갈이! 화가 난 꼬마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자. 하하, 저 나팔 귀 좀 봐. 야, 나팔 귀! 꼬마 토끼는 연못가에 앉아 물끄러미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우랑 너구리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발도 크고 이빨도 튀어나오고 귀도 길쭉해. 꼬마 토끼는 슬퍼져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얘야,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꼬마 토끼는 놀림받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큰 발과 큰 귀는 위험을 잘 피하게 해준단다. 튀어나온 이빨로는 딱딱한 것을 잘 먹을 수 있지. 그것들은 놀림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점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꼬마 토끼는 활짝 웃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며칠 뒤 꼬마 토끼가 숲속을 지나는데 여우와 너구리가 보였어요. 둘은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지요. 넌 얼굴에 까만 안경을 쓴 것 같은 못난이야. 여우의 말에 너구리는 화가 나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못난이라고? 이제 너랑 안 놀아, 이 까불아. 꼬마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쁜 별명으로 부르면 서로 다투게 되고 기분도 나빠져. 맞아,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거야. 그럼 친구의 좋은 점을 찾게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더 친해지지 않겠어? 꼬마 토끼가 여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꾀돌아. 꼬마 토끼가 너구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멋쟁이.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꾀돌이야? 내 별명은 까불인데. 네가 가끔 까불리기는 하지만 머리가 좋잖아. 너는 꽤 많은 꾀돌이야. 여우는 좋아서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너구리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멋쟁이야? 내 별명은 못난인데. 네 눈은 까만 안경을 쓴 것 같고 털은 회색 양복을 입은 것 같잖아. 그래서 넌 멋쟁이야. 너구리도 신이 나서 입이 해벌죽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우는 더 이상 까불이처럼 까불지 않고 꾀돌이처럼 똑똑해졌습니다. 너구리도 못난이가 아니라 멋쟁이 신사처럼 굴었고요. 여우와 너구리는 꼬마 토끼를 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꾀돌이 여우는 멋진 생각을 해냈어요. 얘들아, 숲속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 우와,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아무튼 여우는 꾀돌이라니까. 꼬마 토끼와 여우와 너구리는 머리를 맞댔어요. 곰은 마음이 참 착해. 화도 잘 안 내고. 곰에게는 어떤 별명이 좋을까? 다람쥐는 참 부지런해. 먹이를 구하면 다 먹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지. 딱따구리는 숲속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는 게 없어. 딱따구리에게 딱 맞는 별명은 뭘까? 두더지는 제일 가는 굴파기 선수야. 땅속에 지은 집이 얼마나 멋지다고. 멧돼지는 많이 먹는 것만큼 힘도 세. 통나무도 쿵 쓰러뜨리고 바위도 척척 굴리지. 숲속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별명은 뭘까요? 꼬마 토끼와 여우와 너구리는 숲속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사고마, 넌 정말 마음씨가 착해. 알뜰이 다람쥐야, 먹이는 많이 모았니? 건축가 두더지야, 오늘도 열심히 집을 지었구나. 이야기 배달부 딱따구리야,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니? 천하장사 멧돼지야, 나도 너처럼 힘이 세면 좋겠다. 다음날 꼬마 토끼가 할머니랑 볕을 쬐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말이 들려왔지요. 진진토야, 우리랑 놀자. 아, 나무 뒤에 숨어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진진토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히히, 진짜 진짜 좋은 토끼라는 뜻이야. 꼬마 토끼는 새 별명이 진짜 진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새봄이는 얼룩말이에요. 화창한 봄날에 태어나 이름이 새봄이지요. 그런데 새봄이는 얼룩말치고는 키가 아주 작습니다. 다리도 가늘고요. 새봄이가 보통 얼룩말이라면 키가 작고 다리가 가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새봄이는 달리기 선수랍니다. 새봄이는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새봄이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새봄이는 달리기 시합이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나도 다리를 다쳐 붕대를 감아도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꼴찌. 새봄이가 처음 꼴찌를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하지만 새봄이가 열 번째로 꼴찌를 했을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봄아, 달리기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운동 말고 그림을 그리는 건 어때? 그래도 새봄이는 달리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늘도 새봄이는 100번째로 꼴찌를 했지만요. 새봄아, 그렇게 꼴찌를 하면서 왜 달리기를 하는 거니? 꼴찌라도 괜찮아. 난 달리는 게 좋아. 새봄이는 또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쭉쭉 체조로 몸을 푼 뒤에 몸에 좋다는 시금치 주스도 마셨지요. 자, 어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새봄이가 오솔길을 열 바퀴쯤 돌았을 때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바람이를 만났지요. 달리기 시합 때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친구예요. 바람아, 왜 그러고 있니? 1등을 한 번도 못해서 속상해.
너는 맨날 꼴찌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세범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꼴찌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꼴찌하면? 그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지금은 해가 지고 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잖아. 희망을 갖는 거야. 그날 밤 노란 달빛 아래 세범이와 바람이는 오솔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 뒤 다시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바람아, 잘해. 세범이 너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세범이와 바람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흙 먼지를 일으키고 바람을 가르면서요. 드디어 바람이가 결승점을 지났어요. 꼴찌에서 세 번째였지요. 좋았어. 지난번보다 더 빨라졌다. 하지만 세범이는 또 꼴찌를 했어요. 101번째 꼴찌였지요. 세범이가 숨을 헐떡이며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범이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세범이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 꼴찌를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 맞아. 잘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어. 세범이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그 뒤 친구들도 희망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세범이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달립니다.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좋으니까 달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리고 그리고 모든 꼴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달린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나 봐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오늘따라 복슬복슬 양 마을이 시끌벅적하네요. 다음 달에 꼬마 양들의 뜨개질 대회가 열린대요. 양 마을에서는 해마다 뜨개질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세 번 1등을 하면 양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뜨개질 학교에 갈 수 있지요. 이번 뜨개질 대회 때문에 가장 바쁜 두 꼬마 숙녀가 있습니다. 한 번 1등한 노랑 울타리 집의 포송이와 두 번이나 1등한 초록 울타리 집의 보송이지요. 보송이는 한 번만 더 1등을 하면 복슬복슬 양 마을에서 맨 처음으로 뜨개질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송이가 이기면 내년에 보송이와 한 번 더 겨룰 수 있지요. 보송이는 어떤 시를 만들까? 포송이는 보송이의 방을 몰래 엿보았어요. 보송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노랑, 분홍, 주홍, 보라, 색색의 꽃잎들을 따서 말리고 있었어요. 아, 저 꽃잎들로 실을 물들여서 뜨개질을 하면 정말 예쁘겠어. 아, 난 몰라. 이제 됐다. 꽃잎은 다 마를 때까지 놔두고 그동안 차나 한 잔 마셔야겠는걸? 보송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에 포송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오자 꽃잎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아, 내 꽃잎들이 날아가. 안 돼. 보송이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느덧 뜨개질 대회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꼬마 양들은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포송이는 또다시 슬슬 보송이가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보송이는 뭘 만들까? 드레스? 커튼? 이불? 어떤 무늬를 넣을까? 줄무늬? 별무늬? 꽃무늬? 아, 답답해. 빨리 가서 봐야겠어. 그날 밤 포송이는 보송이네 집으로 갔어요. 보송이네 2층 방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포송이는 나무를 타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아, 보인다. 저건 목도리구나. 포송이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쭉
그러다가 그만 쿵! 아휴! 보송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다음 날 보송이가 포송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포송이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보송아 미안해. 네가 뭘 만드는지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었어. 꽃잎이 날아가게 창문을 연 것도 바로 나였어. 괜찮아 포송아. 난 네 팔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어. 포송이네 집을 나서던 보송이는 쓰레기통 속에 들어있는 뜨개질 바구니를 보았어요. 어머나, 이건? 그것은 포송이가 뜨다만 예쁜 모자였지요. 아하, 보송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뜨개질 대회날까지 보송이는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뜨고 또 뜨고 또 떴지요. 드디어 뜨개질 대회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뜨개질 작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올해의 1등은 바로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를 만든 보송이와 포송이! 포송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보송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난 그저 네가 뜨다만 모자랑 내 목도리를 합쳤을 뿐이야. 그랬더니 멋진 작품이 나오지 뭐야. 보송이와 포송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 번 1등한 보송이는 뜨개질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보송아, 이제 두 번 1등 했으니까 내년에도 1등해서 뜨개질 학교에 꼭 와야 해. 알았어, 친구야. 기다려.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는 겨울 내내 온 나라 꼬마 양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답니다. 옛날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살았어요. 세 자매는 내일이면 정든 집을 떠나 숲속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했지요. 엄마 돼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도 이웃집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었지? 못된 늑대가 와도 걱정 없게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해. 그날 밤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가 말했습니다. 이웃집 돼지 삼형제는 각자 다른 집을 지은 게 잘못이었어. 둘째 돼지도 말했지요. 그래, 셋이 힘을 합치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셋째 돼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언니들 말이 맞아. 다음 날 아침 세 자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돼지는 눈물이 나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자 세 자매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튼튼한 집도 지을 수 있고 늑대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오냐, 귀여운 내 아기들. 숲속에 도착한 아기 돼지 세 자매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기로 했어요. 셋은 각자 할 일을 나눴지요. 첫째 돼지는 나는 집터를 만들게. 둘째 돼지는 나는 나무를 베어올게. 셋째 돼지는 나는 벽돌을 만들게.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신이 났습니다. 첫째 돼지가 집터를 다지는 동안 둘째 돼지는 나무를 베러 소나무 숲으로 갔어요.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예요? 목마르니까 이것부터 먹고 해야지. 소나무 숲 바로 옆에는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돼지가 벽돌을 만들러 그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열매들이 있지 뭐예요? 배고프니까 이것부터 먹고 해야지.
빨간 열매를 먹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는 스르르 눈을 감더니 드르렁 쿨쿨. 빨간 열매는 잠이 오는 열매였어요. 아까부터 숨어서 지켜보던 늑대가 다가왔습니다. 으하, 오랜만에 돼지를 잡아먹겠군. 늑대가 셋째 돼지를 번쩍 들어 올린 순간, 둘째야, 셋째야! 저 멀리 첫째 돼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후다닥 몸을 숨겼지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를 깨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떡해?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저 빨간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첫째 돼지는 빨간 열매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그러다 열매 옆에 꾹꾹 찍혀있는 늑대의 발자국을 보았지요. 늑대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열심히 나무를 베고 부지런히 벽돌을 만들었어요. 셋이서 힘을 합치니 뭐든지 척척. 드디어 예쁘고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기 돼지 세 자매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세 자매를 노리는 늑대가 있잖아요. 세 자매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화덕에 냄비를 걸고 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냄새야. 멀리 멀리 퍼져라. 크크, 이 냄새는 바로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집에서 나는 거로군. 셋이 힘을 합쳐 튼튼한 집을 지었으니 곱김도 익김도 소용없겠지. 늑대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전에 아기 돼지 삼형제 집에 굴뚝으로 들어가려다 혼이 났던 것을 떠올리니 늑대는 아무래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자, 간다. 꽈당. 아이쿠, 문이 열려 있었잖아. 그런데 집안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발목을 묶을게. 나는 손목을 묶을게. 나는 빨간 열매를 먹을게. 늑대는 의자에 꽁꽁 묶였습니다. 이 못된 늑대를 우물에 빠뜨릴까? 낭떠러지에 밀까? 오, 제발 그러지 마. 네가 우리 돼지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러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나처럼 늙은 늑대는 사냥을 잘 못하거든. 그러고 보니 늑대의 이빨은 흔들흔들, 털은 푸석푸석, 아주 가여워 보였어요. 결국 세 자매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늑대와 힘을 합쳐 농장을 만들었지요. 첫째 돼지는 고소한 옥수수를 기르고, 둘째 돼지는 달콤한 고구마를 기르고, 셋째 돼지는 새콤한 사과를 길렀어요. 늑대는 무얼 했냐고요? 옥수수밭과 고구마밭에서 쑥쑥 잡초를 뽑고, 사과나무에서 쏙쏙 벌레를 잡아 닭을 길렀지요. 늑대는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세 자매와 늑대의 식탁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와, 힘을 합치니까 참 좋다. 아기 돼지 세 자매와 늑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세계 최고의 요리사 복구리 씨가 있었습니다. 복구리 씨에게는 야미와 토미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야미는 구수한 수프를 아주아주 잘 끓였고 토미는 새콤한 소스를 정말정말 잘 만들었지요.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의 뒤를 이어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미와 토미는 걸핏하면 다투었어요. 야미, 네 수프는 꼭 돌멩이 삶은 것 같구나. 토미가 야미의 수프를 놀리면 네 소스는 어떻고 꼭 밀가루 풀 같던데. 야미도 지지 않고 대꾸했지요.
야미와 토미를 지켜보던 복구리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복구리 씨는 야미와 토미를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길을 떠나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오너라. 스승님! 야미와 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떠나지 않고 뭐 하느냐? 스승님의 말씀이니 할 수 없이 둘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야미와 토미는 며칠 동안을 걸었어요.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금일까? 설마 스승님이 우리한테 황금을 찾아오라고 하시겠니? 그러면 요리보다 중요한 게 뭔데? 그렇게 싸우다 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야, 이 풀들은 뭐지? 게다가 요리할 때 써야겠다. 토미, 너는 여기서 캐. 나는 저쪽에서 캘게. 야미는 풀을 캐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건 처음 보는 풀인데. 그런데 산토끼 두 마리가 뛰어와 그 풀을 우물우물 뜯어먹더니 쿨쿨 잠이 든 거예요. 아, 이건 잠이 들게 하는 풀이로구나. 야미는 한 속 가득 풀을 캐어 토미가 있는 데로 왔어요. 토미! 그런데 토미는 없고 커다란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늘 아웅다웅 싸우는 사이였지만 야미는 토미가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래,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토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거인의 집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벌벌 떠는 토미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지요. 요 녀석, 오동통한 게 맛있겠는걸. 그러자 야미는 얼른 거인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거인님, 토미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지요. 정말이냐? 하지만 맛이 없으면 너도 잡아먹을 거야. 야미야, 너라도 어서 도망쳐.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걱정 마, 나만 믿어. 야미는 달걀과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굽고 감자랑 당근을 넣어 수프도 끓였어요. 생선도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웠지요. 어? 그런데 야미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뭘까요? 거인은 야미가 만든 요리들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빵이랑 수프. 아주 맛이 좋았지요. 생선도 알맞게 구워졌고요.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나서 거인은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요. 굴굴. 토미,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야미, 어떻게 된 일이니? 아까 우리가 산속에서 본 풀들은 잠이 들게 하는 풀이었어. 내가 그걸 요리할 때 섞었지. 야, 대단하구나. 야미, 고마워. 뭘, 우리는 친구잖아. 맞아, 우리는 좋은 친구야. 야미와 토미는 복구리 씨에게 돌아갔어요. 스승님, 요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정이었습니다. 그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란다. 앞으로도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렴. 그 뒤 야미와 토미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멋진 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늘 네 수프는 꼭 지푸라기 삶은 것 같아. 네 소스는 어떻고 상한 토마토 맛이 나던걸? 야미와 토미는 여전히 아웅다웅 다투었지만 수프와 소스는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두 식당의 주방은 하나였거든요. 아프리카의 초원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언제나 후회만 했어요.
발톱 좀 다듬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바짝 쌍둥 발톱으로 해드릴까요? 사자는 대뜸 네. 그러고는 꼭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이건 사자 발톱도 아니고 고양이 발톱도 아니야. 갈기 좀 다듬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뾰족 팍팍 갈기는 어떠세요? 사자는 대뜸 네, 좋아요. 그러고는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이건 사자 갈기도 아니고 닭 볕도 아니야. 이렇게 사자는 언제나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동물들을 슬슬 피해 다녔지요. 고민고민하던 사자는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오, 우리 귀염둥이아가 왜 이렇게 살이 쭉 빠졌니? 털도 푸석푸석하고. 그래, 고민이 뭐지? 저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 사자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네가 더 어렸을 때 굴러간 공을 찾으러 가시던 불에 뛰어들고 나서야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를 하더구나. 아빠 사자도 말했어요. 한 번은 네가 타조를 짓궂게 놀리다가 그 큰 발로 퍽퍽 걷어챈 뒤에야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를 했지. 갑자기 사자의 엄마 아빠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네가 언제나 후회만 하는 이유를 알겠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이야. 먼저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 네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그중 한 가지를 골라야지. 역시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를 잘했다니까. 사자는 부푼 가슴으로 초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기뻐서 풀숲에서 빙글빙글 돌며 노래까지 불렀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냄새도 나네. 이게 뭐지? 아, 사냥꾼이다. 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풀숲에서 뛰쳐나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지요. 가만 가만, 생각 좀 해보자. 지금 내가 나갔다가는 잡히고 말 거야. 꼼짝 말고 숨어 있자. 그런데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할까? 그래,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는 밤에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사냥꾼들이 우리 동물들을 해칠 텐데. 그렇지. 그렇게 해보자. 밤이 되자 사냥꾼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사냥을 하려면 푹 자둬야 하거든요. 이때 사자는 살금살금 풀숲을 빠져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이 부슬슬 눈을 떴어요. 아, 잘 잤다. 이제 슬슬 사냥하러 가볼까? 어? 그런데 저쪽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먼지는 뭐지? 그건 바로 초원의 동물들이 떼지어 달려오며 일으키는 흙먼지였어요. 깜짝 놀란 사냥꾼들은 헐레벌떡 도망쳐버렸지요. 와, 우리가 사냥꾼을 물리쳤다. 모두 사자 덕분이야. 그러니 사자더러 초원의 왕이라고 하지. 맞아, 생각하는 게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사자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나는 멋진 거미줄을 연구하는 예술가 거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행복한 동물 아파트는 정말 특별해요. 아파트 1층에는 돼지가 살고, 2층에는 오리 부부, 3층에는 생쥐,
그리고 맨 꼭대기 4층에는 제가 살지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고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미줄 그네를 타고 있는데 커다란 짐 가방을 든 돼지가 다가왔어요. 여기가 행복한 동물 아파트니? 응,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았다. 난 오늘 새로 이사 온 돼지야. 아파트가 좀 낡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걸?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동물 아파트는 아주 허름하고 지저분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쓱쓱싹싹, 쓱쓱싹싹. 글쎄, 돼지가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에 잡초도 뽑았지요. 거미야, 잘 잤니? 어때? 깨끗이 치우니까 아파트가 보기 좋아졌지? 다른 이웃들도 보면 기분이 상쾌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향긋한 산딸기 빵을 구워 집집마다 나눠주며 인사를 했지요. 안녕, 난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돼지야. 앞으로 잘 지내자. 아파트를 청소하고 빵에다 인사까지?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이 빵을 먹어도 될까? 빵 대신에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사를 왔다고 인사를 하다니 참 별난 돼지군. 얼른 먹고 알이나 품자. 모두들 내 빵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야. 나는 돼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다정한 이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나는 숲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돼지가 떨어진 솔방울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솔방울로 돼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오리야, 솔방울이 너무 예뻐서 모비를 만들어봤어. 곧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지? 침대 위에 매달아주면 아기 오리들이 좋아할 거야. 아, 너무 예뻐. 어느 날에는 숲속 빈터에서 돼지가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쥐야, 네가 만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런 걸 만들어봤어. 생쥐는 도르래를 타고 위로 슝, 아래로 슝. 와, 정말 신기해. 돼지야, 고마워. 돼지는 분명히 마음씨 착한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돼지랑 친해지는 것보다 거미줄 예술가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 더 멋진 거미줄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때 돼지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거미야, 넌 너무나 훌륭한 재주를 갖고 있구나. 네가 부러워. 이건 말린 꽃잎인데 거미줄 장식에 쓰면 어떨까? 그 후 우리 아파트에 사는 동물들은 변해갔습니다.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일은 같이 나누고 나쁜 일은 서로 위로했지요.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돼지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무척 궁금했지요. 알고 보니 돼지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다지 뭐예요. 돼지네 집은 1층이라 창문으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야. 감기에 걸렸으면 입맛도 없을 텐데. 돼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는 다 함께 돼지에게 문병을 갔어요. 아기 오리들이 말했지요. 돼지 아저씨,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생쥐는 돼지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여주었어요. 나는 무얼 준비했냐고요? 바로 돼지네 창문에 달 거미줄 커튼이에요. 털실과 섞어서 촘촘하고 따뜻하게 짰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올 염려가 없지요. 모두들 이렇게 걱정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난 벌써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자, 우리 아파트가 왜 특별하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요? 만약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다정한 이웃과 최고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행복한 동물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랍니다. 숲속 깊은 곳에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나무꾼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빵도 사고 채소도 샀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씻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쓱쓱 눈곱을 문질러 떼는 게 전부였지요. 아저씨의 머리털과 수염은 늘 덥수룩하고 몸에는 때가 꼬질꼬질 끼었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털옷에는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이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아저씨가 시장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얼른 엄마 뒤로 숨거나 울었어요. 아저씨는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가게 주인들도 인사를 받기는커녕 물건만 주고는 눈을 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던 아저씨는 많이 슬펐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나무꾼 아저씨는 나무 밑에 이상한 털뭉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건 털뭉치가 아니라 잔뜩 웅크린 채 낑낑거리는 강아지였어요. 아마도 다리를 다쳤나 봐요. 이런, 너도 혼자니? 아저씨는 강아지가 가여웠어요. 아저씨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덕지덕지 때가 묻은 기다란 털 때문에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가위로 털을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약을 바르려면 다친 곳을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아저씨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었지요. 야, 너 진짜 멋지구나. 털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약을 바른 강아지는 더 이상 더러운 털뭉치가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새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지요. 강아지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아저씨는 더러운 옷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푸어푸 깨끗이 세수를 하고 귀 안쪽도 박박 문질러 닦았어요. 손과 발도 뽀도득뽀도득 씻었고요. 아저씨는 이도 구석구석 말끔히 닦고 머리도 가르마를 타서 쓱쓱 빗었습니다. 내친김에 덥수룩한 수염도 자르고 소나무 향기가 나는 로션도 발랐지요. 아니,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나?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지. 아저씨는 옷에 붙은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을 탁탁 털어내고는 냇물에 깨끗이 빨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저씨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팔러 강아지와 함께 시장에 갔지요.
아이들은 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저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와, 귀여운 강아지다. 아저씨, 강아지 좀 만져봐도 돼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아저씨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누구세요? 나무꾼 아저씨네요. 수염을 깎으니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빵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 모양이 참 멋지군요. 나무꾼 아저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날 피한 건 더러운 모습 때문이었어.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도 돼요? 그럼 언제라도 괜찮아. 이제 강아지와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답니다.